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12월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이 있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12월 첫째부터는 이걸 우리가 대강절이라고 하는데, 대강절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4주 전부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이 이벤트라는 말, 이벤트 투이스라는 이 라틴어에서 나온 이 말은 뭐냐면 오심, 도착이란 뜻인데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4주 동안에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그분을 우리의 마음에 모실 준비를 하고 신앙 생활을 경건하게 하며 지내는 기간을 이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대강절을 준비할 때는 요즘처럼 이렇게 화려하게 장식을 하거나 페스티벌을 하거나 황흥을 즐기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조용히 경건하게 시간을 보내며 금식하고 그리고 경건 예배를 드리며 주님을 기다렸던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덧 세월이 지나다 보니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에 대한 초점을 흐리도록 만들기 위하여 산타크로스를 만들고 황금 문화를 만들고 그리고 사람들이 선물 받게 하고 파티를 즐기고 여행을 하고 이런 문화로 막 바뀌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그 세속 문화가 교회 안으로 쫙 들어와서 저는 이것이 잘못됐다는 사실도 모른 채 세뇌되어 어릴 적에 성탄절을 지낸 그 기억들을 되새겨보면 예수님을 만나 느꼈던 기쁨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냥 성탄 준비하느라 딱히 놀 재미없는 그 시절, 교회 가서 이렇게 성탄 준비하고 율동 연습하고 노래 연습하고 연극 연습하는 그 자체가 좋아서 열심히 다니다가 클라이막스가 뭐냐면 성탄 이브 행사를 하고 막 박수 받고 주님의 오심에 대한 기대감보다 망태 들고 다니는 그 기대감이 마음을 설레게 하는 거예요. 왜냐? 망태 들고 다니면 과자 주고 먹을 것 주고 선물 주니까 그 받는 느낌에 잠도 안 자고 밤 2시까지 기다렸다가 그 망태 들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부르는 거예요. 고양이처럼 사뿐사뿐 촛불 들고 다니다가 딱 집에 딱 도착하면 아주 경건하게 고요한 밤, 후림이 끝나고 하는데도 문을 안 열면 어둠에 하면서 소리가 커지기 시작하고 그래도 안 나오면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쁜 게 하나도 없어. 빨리 깨어 가자 들고 나오라 이거지. 그래가지고 가자 봉지 넣어주면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돌아다니다가 다음날 모든 성탄 행사가 24일에 다 끝나버리고 막상 25일 성탄절은 전부 다 졸고 있고 쓸쓸하고 예배가 텅 비고, 근데 왠지 25일이 그렇게 쓸쓸했어요. 쟤만 그랬을까?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성탄절에 주님이 안 계셨어요. 우리 놀이만 있었고 연극만 있었고 가자 나누어 먹는 것만 있었고 서로 선물 받는 것만 있었지 주님을 얻은 기쁨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어릴 적에 요즘은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인식하는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안 합니다만은 산타크로스가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들이 뭐라고 가르치느냐 하면 착하게 살면 일어나고 나면 양말 걸어놔라. 양말에 선물이 걸려있을 거야.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꼭 와서 그게 네가 착하게 살면 선물 줄 거야. 그래가지고 저는 진짜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있는 줄 알고 성탄절에 오기 전 일주일 전부터는 착하게 살았어요. 욕도 좀 덜하고 거짓말도 좀 덜하고. 그런데 나중에 조금 더 나이를 먹어서 배신감을 딱 느꼈어요. 산타크로스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어머니가 산타크로스였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선생님이 양발에 부모님들 보고 선물 걸어놔라고, 너 원하는 게 뭐니? 이래가지고 그래 나는 진짜 산타크로스 와가지고 선물 주고 가는 줄 알았어. 그런데 이러면 성탄절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잖아.
사탄이가 모든 관심을 예수께로 돌리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다 돌리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한 번은 10월 달에 필리핀 마닐라를 갔어요. 깜짝 놀랐어요. 필리핀이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마닐라 거리마다 성탄 잔식을 해놨는데 이게 한두 푼 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막 진짜 조 단위로 써야 될 정도로 마닐라 시내 전체를 성탄 장식하는데 여러분 예수님도 별로 안 좋아하면서 저것들끼리 페스티벌이에요. 그냥 즐기는 거예요. 놀고 먹고 즐기고. 한 통계에 의하면 1년 중 가장 술 판매율이 높은 날이 성탄절이란다. 범죄율 1위, 술 판매율 1위, 흥청거림 1위, 정신 나감 1위, 전부 다 1위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서 축제를 즐기는 교회 안에 과연 아기 예수님이 계실까?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8km밖에 예루살렘에서 8km밖에 떨어지지 않는 구리인데도 불구하고 평생을 예수 외치며 가르치며 먹고 산 그 종교 지도자들 단 한 명도 예수님의 탄생의 자리에 가지 않았어요. 성탄절날 예수님이 계실까? 성탄 축제를 즐기는 교회 안에 주님 계실까? 황흥을 즐기듯이 자신들의 마음이 허탈한 것 허진함을 노래로 달래고 있는 청중 속에 주님이 계실까? 우리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송아지 없는 외양간이 텅 빈 것처럼 왜 막상 성탄절인 25일이 되면 우리의 가슴이 텅 빌까? 그 이유는 주님이 우리 안에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어요. 진정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만 합니다. 세상 그 무엇도 필요치 않은 완전한 만족이 되어야 되고 세상 그 구질구질한 기쁨을 찾아 헤매이는 그 구걸 나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 가슴을 메꾸고 영혼을 채우며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기쁨으로 춤을 출 수 있는 주님을 만난 자의 기쁨이어야 했지 사람들이 던져주는 한 조각의 빵과 선물 하나 받은 기쁨 양발 조각 한 개 받은 기쁨 그게 성탄의 기쁨이냐 이 말이에요. 주님이 성탄은 주님께 선물 드리는 날이지 주님을 환영하는 날이지 아이를 낳음에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사관에 둘 곳이 없음이라고 하는 이 쓸쓸한 고백이 뭐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방 한 칸 내어주지 않아 마구간에서 태어났고 니울 곳이 없어서 짐승이 먹는 더러운 말 먹이통에 주님을 마리아의 강보라는 게 뭐 비단 옷인 줄 아십니까? 마리아가 썼던 수건 저 목도리 저런 걸 싸가지고 말이 먹는 유물통에 누였다 이 말이야. 여러분 보고 그렇게 태어나게 만들었으면 평생을 여러분 욕할 거야 진짜로. 그런데도 아무도 예루살렘의 사람들 유대인들이 아무도 주님을 주님께 다가가 머리 수건이 없고 선물 드린 이 없었어요. 그 세월이 지나 2000년이 지났어도 예수의 이름으로 수 없는 교회들이 일어나 건물을 자랑하고 사람 모인 것을 자랑하지만 그 교회의 크리스마스 페스티벌에 예수님이 계실까를 생각해 봐. 나는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제가 느낀 지금까지 교회에서 뼈가 굵어 목사가 되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때까지 사탄의 전략에 의하여 성탄절 때 주님에 대한 관심과 초점은 맞추지 아니하고 사람들끼리 먹고 즐기고 선물 받고 노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지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며 주님을 얻은 자의 영혼의 기쁨으로 찬송하고 예배하는 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탄 문화가 마귀가 만들어 놓은 쾌락 문화로 완전히 도배를 해버렸느냐? 거기에는 다분히
교회의 잘못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왜 당당하지 못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했는데 왜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고 상인들이 만든 마귀가 만드는 문화를 여가 없이 교회 안에 다 받아들여서 이것이 마귀 진신지도 모른 채 놀아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허진함을 무엇으로 보상합니까? 그 외로움을 무엇으로 보상합니까? 주님 만난 자가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만난 자가 기뻐 뛸 수 있습니다. 예수 얻은 자는 세상 그 무엇도 필요치 않는 완전한 평안과 만족이 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장식이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주님이 오심에 관하여 더 이상 우리가 화려한 말로서 표현할 거 없어요. 그냥 주님 만나면 되는 거지. 저는 기도하다가 이번 성탄 때 주님이 가장 주님께 선물을 드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주님이 뭐 메이크 핸드백을 받으시겠어? 주님이 장갑을 받으시겠냐고? 목도리를 받으시겠냐고? 왜 목도리를 해가지고 그냥 자꾸 목도리가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보십시오. 영혼을 살리기 위해 오신 거야. 아멘. 그러면 아하, 먼저는 우리가 우리 마음의 빗장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선물이고 더 나아가 나 아닌 타인의 죽은 영혼을 구원하여 주님께 모시고 와서 주님께 선물로 드리는 것보다 더 위대한 성탄절은 없겠다는 것을 본 거야. 이게 50일의 기적을 해야 떠오르는 생각이에요. 아멘. 너무 예배를 경건하게 드리지 마세요. 웃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니 세미 50일의 기적을 이번 24일부터 시작을 하는데 24일 지금부터 여러분 뇌물을 주고 대접을 하고 선물을 드려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가지고 24일에 와서 플랑카 아름다운 사랑의 편지도 써서 보내고 우리가 정성스럽게 선물을 이렇게 준비해서 여러분이 초대한 VIP들에게 선물 드리고 주님께 드리듯 말이야.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그리고 월, 하, 수, 목요일 날 쭉 핵심적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 목요일 날 성령 체험하게 만들고 금요일 날 구원받은 자로서의 큰 축제를 하는 밥도 취하게 먹고 좋은 옷 입고 왔어. 드레스 입고 오려고 하다가 조금 간 것 같아서 그냥 정장 입고 오려고 하려고 입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정신 차려서 영혼을 살리는 성탄절이 되면 주님은 춤을 출 것이고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나를 즐겁게 하는 성탄절 되지 말고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성탄절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 믿다가 방황하시는 분들, 주저앉은 분들 다 접근하셔서 그분을 나의 VIP로 삼아서 24일 날 다 모시고 오셔서 행복하고 뜻깊은 성탄절을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교회가 마귀가 만들어 놓은 잘못된 성탄의 문화를 다 버리고 이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성탄절로 만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20절에 내가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는 이 말씀의 중심으로 우리가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사실들을 말씀드릴 때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주님을 만난 기쁨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내가 만족해야 다른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다. 아멘. 기독교는 상상의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현실의 종교입니다. 말씀이 현실화되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이 바뀌고 여러분이 기쁨으로 무장해야 되는데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은 우리의 마음 밖에 서 계시다는 거예요.
따라 합시다. 주님은 나의 마음 밖에 서 계신다. 아멘. 오늘 본문에 20절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이릅니다. 내가 문 밖에 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이 그렇게 부르짖고 여러분이 믿고 계시는 주님이 어디 계신가 한번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 마음 중심에 오셔서 그 왕좌의 주님이 앉으셔서 여러분 인생을 경영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내가 내 안에 너무 많아 내 고집과 이성이 나를 지배하며 약간 주님 나 주일만 교회 가줄 테니까 간섭하지 마세요, 목사님도 그냥 인사만 하고 너무 가까이 오지 마세요, 그리고 신방은 노 그냥 인사만 합시다, 그렇게 지내는 분은 안 계신지, 그 홀만 헌트가 그린 세상의 빛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근데 헌트가 여러 가지, 근데 제가 여러 그림 중에 그래도 주일 날 지니까 아름답게 그린 그림을 보이는 거예요. 저 그림에 관하여 이 러스킨이 뭐라고 평가를 했느냐 하면, 평을 했느냐 하면, 그 그림 한 왼쪽에 그 문은 사람의 영혼의 문이라는 거야. 그 문은, 문이 영혼의 문이라는 거야. 근데 그 문에 큰 빗장을 하고 큰 대못을 쳐서 얼마나 오랫동안 그 문을 열지 않았는지 그 문이 녹이 슬었다는 거야. 그리고 가시 덤불과 은근기들이 확 무성해서 그 문을 닫아버려 단 한 번도 열어보지 못한 굳어진 문이라는 거야. 여러분, 이 홀만 헌트가 이 그림을 그린 의미가 뭐냐면 주님은 여전히 문 밖에 서서 계시는데 우리는 문에 빗장을 걸어버렸다는 거지. 여러분,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지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다 성령으로 임재하는 그 시간이 오면 우리 인생 달라져요. 가치가 달라지고 마귀에 의하여 속아서 그거 놓으면 죽을 줄 아는 세상의 재물이나 사람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은 똥처럼 느껴지는 거야. 우리 자매 중 한 분이 돈 버는데 목숨을 걸고 자식도 잘 돌아보지 아니하고 쇼핑센터를 열어, 인터넷 쇼핑센터를 열어서 그렇게 살다가 우리 교회 와서 성령을 받고 주님을 만난 뒤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 똥 같은 것을 벌려고 내 가족도 몰라보고 우울증과 불안함과 자살할 것 같고 돈만 조금 들리면 적게 벌리면 막 불안해서 잠을 못 이루고 그냥 노예처럼 살았다. 내가 주님을 만나보니까 내가 그 노예가 되었음을 알았다 하며 그 회사를 다 팔아서 그냥 주님께 그냥 다 던져버리고 난 뒤 지금 자유를 얻어서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몰라요. 사는 성도 여러분, 묶일 필요 없어요. 주님 만나면 행복합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오시면 행복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마음이 굳어져 버린 거야. 내가 지금 문을 닫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모른다는 거야. 본문 16절부터 계시록 3장 16절부터 17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냥 17절만 보자. 뭐라냐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알지 못한다 그랬어. 마음이 빗장을 걸었는데 마음이 완고하고 교만하고 그리고 도취되다 보니까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안전하다는 거야, 나는 잘났다는 거야, 나는 부자다라는 거야. 그런데 마음이 공고해, 마음이 외로워 불안해.
여러분, 내가 만족하고 행복하면 부러울 게 없어. 시기 질투가 없어. 그런데 조금만 다른 사람 잘라도 시기가 생기고 질투가 생기는 거야. 왜 그러느냐? 마음의 문을 열어 빛이 들어와야 나를 볼 수 있는데 마음의 빗장을 걸어 딱 움켜쥐고 있다 보니까 나의 모습을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은 열매에서 오는 거야. 교회 가정에서도 너와 내가 마음의 문을 열려야 행복하고,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교회 왔어도 너와 내가 문이 열려져야 돼. 가정생활 하다 보면 어머니가 딸을 욕할 수 있고 아버지가 아들을 때릴 수 있어요. 그래야 사람이 됩니다. 매 없이 사람 못 만들어요. 인근 앞세워서 사람 망치지 마셔요.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분노로 매 때리는 게 아니고 사랑의 매는 때려야 바로 잡힐 수가 있어요. 교회 오시면 여러분 봐봐요. 딱히 그럴 수는 없어도 막 성도 간에도 막 정말 아무 벽이 없어야 돼. 아멘 좀 하셔. 뭐 쟤를 볼 때 피해가면 안 돼. 아멘. 나가실 때 가능하면 제가 있는 문으로 나가세요. 내가 있잖아, 오늘 1부 예배 때, 8시 예배 때 제가 지난주에 월요일 갔다가 금요일날 좀 늦어서 예배가 못 이루고 금요일하고 토요일 예배만 드렸잖아. 인도였어요. 근데 매일 나오던 분이 제가 없다고 노는 바람에 저녁 기도를 안 온 거야. 안 오니까 여러분 기회 가세요. 내일, 오늘 안 가면 내일부터 간다 그런 날이 없어. 오늘 기도해야 내일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금요일도 빠지고 토요일도 빠졌어. 그랬더니 예배 드리고 나가는데 벌써 나하고 멀어졌어. 저러 오다가 저를 보더니 아들이 이쪽 문으로 나가는 거 내가 불렀지. 이리 와! 이래가지고 불렀지. 그래가지고 불러가지고 응글덩글대니까 잔치가 지 죄를 알아. 그래서 아유, 이러면서 가더라고. 기도를 안 하면 목사와 멀어져. 아멘 합시다. 은주 씨 잘 들어. 여러분 이게요, 자기 얘기했습니다. 정말 우리의 영적인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문이, 와, 주님께서 왜 문 밖에 서 계시는데 주님은 결코 망치로 부셔서 들어가지를 않아요. 왜냐, 우리가 인격이니까.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어 드려야 주님이 들어오시는 거지. 주님이 들어오셔야 평안에 있지. 돈으로 평안을 찾는 게 아니에요. 세상 쾌락으로 평안을 찾는 게 아니에요. 라오디기아 교회는 문을 닫아버린 거야. 그런데 주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느냐, 문 밖에 있는데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야. 따라합시다. 주님은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 아멘.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위로받은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초대교회 일곱 교회 중에 주님이 가장 심하게 책망을 한 교회 중 하나가 라오디기아 교회입니다. 어떻게 주님이 하냐면, 내가 너 행위를 안다는 거야. 16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안다는 거야. 내 행위를 아는데 너희가 뭐라 하냐면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이 말이야. 이게 뭐냐면 미지근하다고 표현합니다. 자, 잘 들으세요. 물어봅시다. 우리 대한민국 교회들이 뜨겁습니까? 미지근합니까? 아니, 괜찮아. 한 말씀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생각으로 한번 물어봅시다. 미지근해요? 뜨겁습니까? 그런데 이게 정상임, 이게 보수, 이게 정상입니까? 정상이 아닙니까? 정상이 아닙니다. 저는 솔직히 고백할게요. 우리 교회가 조금 뭐 열심은 아니고 조금 열심히 하려고 하잖아. 매일 두 분씩 예배가 있고, 또 그것도 부족하니까 한 번씩 50일의 기적도 있고, 그것도 또 심심하니까 쌤이 50일의 기적도 하고 계속 예배가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오지 말라고 해도 좋아서 계속 더 오는데 50일이 기적이 끝나도요. 어젯밤에도 보니까 저 음성에서 왔고 안양에서 왔고 강명에서 오고 오직 계속 오는 거예요. 왜냐? 주님 만나보니까 너무 행복하니까.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열심히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야. 다른 교회 가면 일주일에 한 번만 가도 괜찮은데 우리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100일 낼 수가 없으니까 왔다 갔다 아이고 뜨겁을 하고 가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죽을 때 교회가 우리를 판단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이 옳다 하여야 구원받는 거야. 그런데 적당하게 교회만 다니려고 하는 라오디기아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가장 더럽게 이 표현을 합니다. 내 행위를 네가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데 내가 미직지근하여 내 입에서 토하리라. 이 말은 구역질 난다 이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성도가 누구냐? 적당하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야. 적당하게. 좀 찔리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래서 찔리는 것도 괜찮아. 찔리지 않는 게 문제야. 아멘. 아, 좀 아프구만. 이도 괜찮아. 찔리냐고 하는 소리니까. 왜? 주님이 토해버리면 어떡해? 근데 이러면 봐봐요. 딱 미혹하는 영이 딱 들어서 마귀가 딱 들어와가지고 타협하기 시작하면 나는 배가 부르다. 난 괜찮다고 말하는 거야. 나 이래도 일으키면 다른 사람도 다른 교회도 다 그랬는데 교회라고 구원받습니까? 천만 명, 1억이 여러분 지옥 간다 해도 하나님은 한 사람이 찔리면 한 사람 데리고 천국 가는 거야. 우리 더 열심히 하기를 원합니다. 차라리 안 하려면 딱 하지 말고 그래 딱 답을 내리잖아. 차갑든지 뜨겁든지 해라. 차갑든지 뜨겁든지 해라. 이 말은 믿으려면 확실히 믿고 안 믿으려면 나오지 말아버리라 이 말이야. 부담스럽죠? 근데 저는 단호하게 저를 외칠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 만나보세요. 억지로 나오지 않아요. 아멘 합시다. 좋아서 나온다니까. 좋아서. 우리 교회 여러분 50일 기전에 변화된 사람들 어마어마한데 한 여인은요 술쟁이였어. 담배쟁이 술쟁이. 누군지 잘 알잖아. 처음에 저희 교회 왔을 때 내가 본인한테 있는데도 이야기해서 하나님 어쩌다가 저런 날라리를 보내시느냐고. 주일날 아니 성가대를 서지를 말지. 성가대에 서면 빠지면 다 보이잖아. 한 주 나오고 한 주 빠지고 한 주 안 보이고 한 주 빠지고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주일날 왜 빠지냐 물었더니 하는 사업이 그런 길이라서 접대 골프를 가야 된다고 골프 친다고 맨날 골프 간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물어봐서 골프 얼마나 치는데 몇 타 치느냐고 100타가 넘어. 아니 수십 년을 골프를 쳤으면 100타가 뭐야. 한 달만 쳐도 90타 내려가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왔더니 이게 머리가 아파지는 거야. 이게 매일 나와야 되는지. 어머나 목사님 아니 금요일도 예배 있어요 이런다? 금요일도 예배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주님을 딱 만나고 성령을 받고 보니까 수십 년 했던 술 담배 다 끊고 한 번은요 평일인데도 막 주차장에서 차 대고 막 뛰어오는 거예요. 빼딱부터 신고. 아니 근데 왜 아니 예배가 늦지 않아 10분 전이었어요. 내가 정확하게 봤어요. 왜 이렇게 뛰어오느냐 천천히 오지. 그때 목사님 제 마음이 하루 종일 예배 자리에 가 있다고. 여기 너무 오고 싶어서 미치겠다고. 얼마 전에 교회 일주일에 한 번도 안 나왔던 여자야. 좋아서 나온다니까. 따라합시다. 주여 저에게도 그런 맛 좀 주세요. 아멘. 절대로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만나보면 행복이 뭔지 알아요. 주님 만나보면 기쁨이 뭔지 알아요. 그런데 제가 희망 하나 갖는 것은 다른 교회 보고 그런 게 아니에요. 라오디게아 교회 보고 그렇게 미직지근하고 구토할 만큼 니글니글니글 했던 그 교회를 보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고 말씀하는 걸 보면서 아하 우리 교회도 여전히 주님은 떠나지 아니하시고
더 열심히 좀 하라고, 마음의 빗장 좀 열으라고,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구나 하는 걸 내가 제가 본 거예요. 희망을 본 거예요.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채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하고 삶을 이어가면 만족함이 없어요. 행복을 모릅니다. 사랑을 모릅니다. 항상 경계하고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탄의 공격에 그냥 넘어지고 자유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다. 희망이 보이는 거야. 나에게도 내일이 있어 하는 누가 말하지 않아도 가슴속에 느껴지는 희망이 있는 거지.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내일이 느껴지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꿈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못해요. 꿈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을 못 만나면 삶이 텁텁한 거예요. 침을 마셔봐도 목이 마르고, 저는 만나봐도 그렇고 그렇고, 저 뭐 여도 만나봐도 그래요. 세상 누가 우리를 만족 줄 수 있습니까? 세상 무엇이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있어요? 주님은 여전히 우리 마음에 나킹하고 있어요. 문을 두드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여전히 찬바람 몰아치는 겨울에도 내가 서서 너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고, 때악변 내리쬐는 더운 여름에도 내가 네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니면 가난을 통하여 질병을 통하여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기 앉아 계신 그 노림동 집사님이 몇 년 동안 교회 안 다니다가 암이라는 것으로 주님께서 마음의 문을 두드렸었어요. 그리고 50일이 지난 50일 기적을 통하여 암이 나사버리고 주님 만나서 완전히 새 사람 돼가지고 불과 한두 달 만에 완전히 새 사람 되고 건강 되찾고 친동생을 전도해서 오늘 등록시켰어요. 자유입니다. 이제 계속 아마 등록하게 될 거예요. 주님 만난 자만이 할 수 있는 기쁨이에요. 주님 만난 자만이 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주님의 두드리심 앞에 주저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만약에 주님께 마음의 문을 열고 딱 오면 난 얼굴 들 수 없을 거야. 주님 나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 속에 있는 죄 주님 보시고 금방 도망가실 거야. 그런 마음이 양심이 아니고 마귀 새끼입니다. 아멘. 왜냐?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고 하는 목적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를 용서해 주고 자유를 주고 교제함으로 주님과의 만남의 기쁨을 누리도록 행복한 삶을 회복하도록 해 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심을 믿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가 어떻게 교회, 여러분, 교회 나옴이 짐이 되면 안 돼. 헌신이 짐이 되면 안 됩니다. 주님 만나면 됩니다. 주님 만나면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주의 축복을 누려보라 이 말이에요. 이런다? 아마도 주님은 나는 안 만나 줄 거야. 그런 생각 버리세요. 주님은 죄인을 구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죄가 있음을 인정하시면 주님 만날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 안 돼. 나는 이것만은 양보하지 못해.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하는 이 교만과 고집을 버려야 돼. 그대로 순종, 순복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탕자를 기획하십니까? 아버지 재산 가지고 내 마음대로 경영하며 사업하며 성공할 줄 알아도 세상 다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건강을 내가 지킬 수 없고 행복을 내가 지킬 수 없어요. 주님이 지켜주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교회 오실 때 마귀가 사람을 생각하여 그 사람 때문에
사건을 생각하여 그 사건 때문에 마음의 문을 닫히게 하는 것은 사람의 문제도 사건의 문제도 아니고 마귀가 공격하는 거야. 마귀가 공격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을 생각하지 말고 마귀와 싸워야지. 아멘 합시다. 마귀와 싸워야지.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갈 때 다 할 수는 없으나 의도적으로 내 눈을 피하여는 가지 마세요. 아멘. 막 가슴에 안겨야지. 어? 우리 교회 보면 나는요, 난 깜짝 놀라서 그 아이를 본 적이 없어. 처음 보는 순간 나를 안고 매미 달아붙듯이 매미 달아붙는데 목사님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 친구 원래 나를 좋아했네 보였더니 물어봤더니 아무 남자나 그런데 조금 잘생겼다는 생각하는 남자한테 무조건 달아붙어가지고 막 달아붙는데 차라리 그 사실을 몰랐을 때가 내가 더 행복했어요. 그래도 달아붙는 게 좋아. 아멘. 우리 성도님들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마귀가 끼어들어서 서로 갈등하게 만들 때도 그냥 마음 문 열어버리기를 원하고 해꾸질 날 일이 없잖아. 아멘 합시다. 서로 도와줄 일밖에 없잖아. 세워줄 일밖에 없잖아요. 주님의 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시냐면 여러분 행복하게 만들려고, 축복하시려고, 자유가 뭔지를 알게 하시려고, 구원이 뭔지 알게 하시려고, 밤마다 수면제 먹지 않아도 잠잘 수 있는 그날, 아침에 일어나 햇살을 보며 출근할 때 희망이 꽃피는 그날을 위하여, 비가 와도 두렵지 않고 눈물이 와도 두렵지 않는 그 당당함을 위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너 자유야. 너 안전해. 세상 내가 지켜줄 거야. 그래서 더 이상 고달픔의 세계 속에 들어가 피땀 흘리며 경쟁하며 죽을 고생하며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행복한 웃음을, 이게 과연 꿈일까? 이런 거 있잖아. 어머나 꼬집어 보기도 하고 어머나 어머나 이러지 마세요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주님이 축복하면요, 진짜 그 노래가 찬송가 아닌지 모르겠네. 진짜 어머나 하는 일이 생긴다니까. 따라서 주님을 만나면 행복해진다. 주님을 만나면 꿈이 생긴다. 아멘. 이번 성탄절 때 여러분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일 하기를 원하고 마음을 여셔서 주님을 영접하기를 원하고 마음의 문을 확 여셔서 주님이 주인 되게 하여 주님 안에 사는 진정한 자유와 기쁨, 축복, 그걸 상상하지 말고 현실로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룩하신 아버지.